자, 오딕스의 i5 요거는 이제 악기 전용 네. 다이나믹 마이크죠. 약간 SM7을 SM57 연상시키는. 자, 여기 보면 여기 SM7? SM7은 차인데요. 네, 네. 그렇죠. 자, 이거 여기 거치대와 그리고 약간 쿠션감이 있는 주머니에 이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생긴 i5가 되게 작아요.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손 요만해요. 네. 진짜. 뭐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이렇게 로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이게 다야. 아무것도 없어. 네. 네, 진짜 아무것도 없어. 57 느낌이죠.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악기 전용 네.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봤었던 오딕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게 맞고요. 자, 지금 오딕스 사이트 상에서 $122로 뜨네요. 122 네. 다이나믹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펙을 한번 바로 살펴볼까요? 이건 이제 지난번 이제 하이퍼 카디오이드였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 카디오이드. 네. 뭐 다이나믹 레인지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50에서 16,000으로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악기 전용으로 그러니까 생긴 게 딱 57이랑 비교를 하게 생겼죠. 네. 근데 저희가 뭐 57까지 따로 녹음하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어서 네. 그냥 58이랑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OM2S랑 그리고 오늘 이렇게 i5까지 세 개를 같이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은 한 우리 돈으로 한 13만원 정도 출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13만원 14만원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자, 요새 뭐 나훈아가 진짜 여기저기서 엄청난 화제인데 그 이번에 여러가지 그 이 특집과 관련된 재미있는 썰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까 현PD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엄마는 임영웅 팬 근데 뭐 아빠는 막 이게 최고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는 임영웅이 최고라 그랬다 부부싸움 나고 네. 그리고 뭐 조카가 BTS 좋아한다고 하는데 막 나훈아 같은 게 진짜 뮤지션이지 BTS는 뭐 안 된다 이래갖고 막 조카랑 삼촌이랑 싸움 나고 네. 막 이런 스토리들이 있었고요. 이번에 사실 이 나훈아님께서 공연하신 것 자체가 이 명절에 엄청난 맞아요. 이슈였어요. 어. 그 뭐 여러 가지로 어. 뭐 너무 멋있어서도 뭐 이슈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도 이슈였고, 이슈였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테스 형이 누구냐? 맞아요. 테스 형은 단어의 뜻이 뭐냐? 맞아요. 그것도 뭐, 난리였고. 그리고 뭐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처음에 나왔다 하면은 그 배 타고 뭐 고향 가는 얘기 나오는데 배 나오고 세트장에 그 고향역 앞에 그 얘기하는데 기차 지나가고 지금 막 공연 시작한 지 4분 만에 배두대에 기차 하나 나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스케일에 굉장히 그리고 막 코로나 막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막 찢어 밝히는 영상 맞아요. 같은 거 나오고 그리고 막 물 이제 물속으로 네. 탁 이제 무대에서 떨어지시니까 네. 물로 바로 사람들 하늘에서 막 매달려 갖고 내려오고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역시 뭐 제가 예전에 들은 걸로 이제 백마 타고 무대에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백마 오토바이 타고 나온 적도 있고 아,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네. 근데 나훈아 콘서트에 평소에 많이 가시는 팬분들은 이번에는 아기자기하게 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평소에 가면 무슨 짓을 하는지. 그 나훈아 콘서트가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그 딸들이 이제 엄마 효도 그걸로 티켓팅 해가지고 모시고 갔다가 자기가 팬이 돼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던 썰 중에 뭐 16살 김모 씨 이번 나훈아 특집 공연 보고 앞으로 콘서트 티켓팅 더 이상 안 해줄 것 선언. 티켓을 구하면 자기가 가겠다. 엄마도 나의 경쟁자일 뿐. 이거 이런 얘기. 그래서 실제로 콘서트장 가면은 어린 팬덤들이 꽤 있대요. 가수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나 진짜로 그걸 좋아하는 진짜 어린 친구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왜 그런 이야기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사실 원래 뭐 동료 선배 가수들 콘서트는 예의상 가는 건데 후배 가수들이 진짜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든 구해서 보러 가려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콘서트가 몇 개 있는데 조용필 선생님이랑 나훈아 선생님 하여튼 뭐 그렇죠 가왕 가황 두 분 네, 네. 그 전설 레전더리 그죠 정말 레전드죠 네. 한 분은 가왕 한 분은 가황 이렇게 네. 불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그 또 남진 나훈아의 예전에 라이벌 구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소크라테스를 이제 그 오마주한 테스 형이 나온 걸 보고 밑에 또 그 우리 드립 좋아하는 우리 네티즌들이 남진 신곡으로 이번에 라톤이 형 나오는 거 아니냐 플라톤이 네 플라톤이죠 플라톤이 형 나오는 거 아니냐고 라톤이 형 네 아니 뭐 정말 아니면은 오히려 아시아 쪽으로 건드실 수도 있어요 뭐 자형 아 자형 자형 시리즈 아 자형 시리즈 공자형 장자형 네 맹자형 네 맹자형 네 그렇습니다 자형들 아, 자형들이 그렇게 건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뭐 그거 있잖아. 모니 형. 석가 모니 형. 모니 형. 네. 네.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종교를 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험할 수 있겠네요. 모니 형. 네. 그 모니 형은 조금 약간 어렵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동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누가 있을까? 철학자. 음료수를 사 갖고 오셨어요, 사장님이? 아, 사장님. 컵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이 형. 아, 제가 내려가서 목이 너무 마른데 컵이 없으니까 지하에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대박이다.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친절해십니다. 와, 대박이다. 이걸 사다 줬어. 음료수 사다 주면서 컵 주고 갔어. 우리 한이 형.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한이 형. 네. 한이 형. 저희는 한이 형으로 곡을 만드는 네. 걸로. 한이 형. 자, 그러면 우리 뭐 나훈아 관련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봤으니 네. 한번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죠. 네. 일단 오파일부터 한번 쭉 가볼까요? 뭐 어차피 저기 OM부터 해서 한번 네. 툭툭툭 들어볼게요. 네. 58. 아테시아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시아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자, OMTS 네. 갑니다. 아테스여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여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자, 아이파이브입니다. 네. 아테스여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여 소크라테스여 사랑은 또 왜 이래.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레이션 하나씩 들어볼게요. 58.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네. OMTS.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아이파이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조금 더 믿을 쪽이 있어서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느낌 있죠. 저는 맞아요. 이게 지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쭉 들으면서 이 i5 얘가 좀 기타 소리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들린 것 같은데 이게 기분 탓인지 아닌지 기타만 한번 좀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기타를 이제 58과 왔다 갔다 해볼게요. 네. 부분별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기에는 OM2S보다 58이랑 비교하는 게 훨씬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58이랑 i5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맞네. 악기 전용이라는 네. 게 그 이 컨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타의 그 까끌까끌한 요 음역대를 잘 잡아내네요. 응. 확 살죠. 아, 확실히 확 사네. 그렇습니다. 그 58이 그리고 저음이 참 좋은 마이크였구나라는 걸 또 새삼 네네. 느끼게 되네요. i5는 이제 그 어쿠스틱 기타의 그런 특징적인 그런 사운드들을 잘 잡아주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럼 214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14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해볼게요. 갑자기 EQ가 확 줄은 이게 사실 컨덴서랑 비교하면 안 되지. 그냥 한번 해봤는데 아이 뭐 안 되겠네요. 네, 이거는 뭐 사실 리뷰에 뭐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사운드는 아니에요. 한번 들어봤어요. 어느 정도 네. 차이 나나. 근데 뭐 어쨌든 그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얘가 왜 악기에 좋다라고 하는지는 확실히 지금 써보면서 확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뭐 진짜 뭐
뭐 많은 악기를 지금 리뷰한 건 아니지만 연주해 본 건 아니지만 어쿠스틱 기타의 그 들려야 될 소리들이 그래도 다이나믹이 좀 담아낼 수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58 그냥 생 보컬과 네. i5 비교해 볼게요. 58입니다. 아체시영 아체시영 이렇고요. 네. 이번에는 i5 아체시영 의외로 악기 전쟁이라고 했는데 보컬이 좋아요. 잘 되죠. 네, 보컬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저희 처음 들었을 그것 때문에 좀 놀란 거잖아요. 네. 서로. 보컬이 왜 잘 나와? 막 이런 느낌이었죠. 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그러니까. 힘들어 아체시영 이게 58 아테스야. 아니 이게 아쉬움이 우와, 없어.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소크라테스 형 그냥 보컬용으로 써도 되겠어요. 또 왜 이래. 아 좋은데요. 좋네요. 그냥 한번 쭉 요거 드라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드라이로 58이랑 왔다 갔다 한번 들어볼게요. 아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잘 들어봤습니다. 악기 전용이라는 그 말에서 오는 것처럼 미들 대역의 미들 하이 쪽에 그 기타의 까실까실한 부분들을 담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보컬용으로는 못 쓰냐? 아닙니다. 오히려 보컬용으로 굉장히 안정감 맞습니다.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좀 놀라웠네요. 네. 그렇다고 하지만 역시나 저는 지난 시간과 똑같은 의견인 게 이게 뭐 출시되면 13만 원대 정도에 출시가 될 건데 57과 58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그 가격대에 이런 대안이 있다 정도지 대체를 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다크호스가 나타났다 이 정도까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가성비라든가 어떻게 보면 뭐 퀄리티 컨트롤의 측면에서 놀라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드럼에 이제 다이나믹 마이크 되셔야 되는 분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진짜 57과 얘가 그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내 드럼 톤을 뭐 이게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또 드럼 또 다르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비교를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지 않으면 사실 뭐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보통 그런 고민 하시기 전에 그냥 57을 사겠죠. 뭐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퀄리티는 정말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뭐 기대하는 것처럼 과연 대항마일 것인가는 뭐 아닌 것 같고 맞아요. 네, 뭐 그냥 요런 카테고리 요런 선택지도 있다 정도만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5758을 이겨 먹으려면은 진짜 가성비가 보통 가성비이면은 애초에 그 뭐 비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그 같이 다이렉트를 비교해 봤을 때 괜찮네 비슷하네 뭐 충분히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만하다 이 정도만 평가가 나왔어도 저는 잘 나온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i5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SM57과 SM58이 질린 분들한테는 이렇게 다른 브랜드에서도 한 10만원대 초반에 괜찮은 네. 마이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이런 대안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5 같이 살펴봤고요. 바로 문청씨가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악기 마이크지만 보컬 녹음도 꽤 괜찮습니다. 방구정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